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자,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10% 넘게 급등세가 나타났죠. 자, 더 두 분의 전문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새롭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. 여기에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. 기본 사업도 잘하고 신사업까지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. 두 분은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예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는데,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불을 뿜었습니다. 오래간만에. 한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가,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어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는데, 자,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도 뭐 뉴스나 이런 평가들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. 탄소 제로의 핵심 기술주가 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,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6월 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0%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자, 그럼 임순재 대표님이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, 먼저? 네, 일단 뭐 실적이 원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관련된 그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관련 쪽에 대한 이슈물을 좀 했습니다. 뭐 친환경 관련돼서 수소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소를 이제 그 액화하는 그런 문제, 특히 이제 암모니아로 액화하는 관련된 이제 기술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면서 향후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.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보다는 일단 그 기업의 실적이 원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이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0달러를 넘어갔었는데요. 일단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중동발 프렌트가 뭐 계속 뭐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지금 사우디나 아니면 뭐 사우디 쪽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뭐 계속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3조 2천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,500억.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50%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 아마 조만간 질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.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뭐 수소 관련된 뭐 이슈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지난번에 6월 초에 임순재 대표님 말씀해 주실 때도 그런 기본 원래 하고 있는 본 사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한 40%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. 자, 이러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불이 붙었습니다. 이러면서 시장에서 뭐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향수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10만 엔지니어링 갈 수 있을까요? 너무 뭐 먼 이야기긴 하지만 10년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10만 원대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2만 원을 간 넘어서 3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, 과연 이런 랠리가 가능할까?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10만 원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봐야 되기에는 좀 너무 가격이 격차는 크죠. 예, 그동안 희망이죠, 희망. 네, 많이 밀렸었죠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실적이 돌아온다는 관점 쪽에서 먼저 네. 해석하는 게 대표님 의견처럼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게다가 이제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는 또 암모니아도 또 그린이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 회사가 또 최근에 부각을 받는 게 이 중대형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에 대한 경험이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예,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쪽에 납품했던 회사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암모니아가 부각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런 생산 체계를 갖췄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. 지금 실적을 낸다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거에게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올해 실적 괜찮다는 부분들이죠. 네.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랜트 시장, 그러니까 지금 EPC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충분히 실적을 구가하고 어떤 성과를 보였었을 때가 10만 원대였고 그 이후로는
뭐 저가 수주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4, 5년 동안 많이 했었죠. 그쵸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,700억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한 3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13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뭐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주가에 살짝 또 부담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잠깐 또 위축될 때 그때를 또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전고점이 지난 6월 한 말 정도였는데 28,15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26,850원에 일단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.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소나 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